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찰칵 짤방사연과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짤방 뭐죠? 누군가 뭐 제일 브레이크라는 분이 뭔가를 만들었나 봐요. 어? 이거 원자로 잠깐만. 대박! 나 이거 게임인 줄 알았네? 잠금 화면이잖아요. 아이폰 잠금 화면을 이렇게 네 어몽어스 버전으로 만들었네요. 와, 개고퀄이다. 나도 이거 갖고 싶어. 자, 다음 거 한번 볼 건데 이거 온도의 상태가 미션인데 그 온도 조절하는 미션 있잖아요. 아니 324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 이 뭐야? 버그야 핵이야? 그렇게 미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루 종일 눌러도 못 하겠는데. 저는 갈색이 인포인 것 같은데요? 이거 레고죠? 뭐? 이거 어떻게 뭐 커스텀으로 만든 건가? 아니 옆에 이런 부품들은 어디서 구한 거지? 따로 자체 제작 하신 건가? 금손추 인정. 완전히 그냥 갈색 인포에서 딱 혀 튀어나와가지고 픽 찔름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뼈다귀 시체만 남아버린 노랑이의 모습까지. 이렇게 뭔가 그 손으로 톡톡톡톡 잘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신기하단 말이에요. 흥미롭군요. 뭐야, 9명 방인데 10명이 들어왔고요. 10명 방인데 한 명도 없다? 자, 일단은 최대 9명까지인데 10명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방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한 명도 없다? 이거야말로 핵 아니냐? 어몽어스 피넛버터 젤리 타임. 피넛버터 젤리 타임 그 노래 아닌가? 마이너스 999. 사실상 지능이 없는 임포스터죠. 떼떼떼떼떼떼. 오늘도 평화로운 어몽어스의 하루. 짜짜짜짜. 보라야, 그거 대놓고 죽이는 건. 자, 경쿠요 들어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3D 어몽어스입니다. 전기실 벤탑에서 미션을 하고 있는 민트. 그때 뒤에서 임포스터가 등장. 그대로 들어가. 우와. 자, 다음 짤방 보시죠. 자,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바로 벤트쇼를 때려버리는 검정. 야야, 빨리 긴급 소집 긴급 페이. 삐. Yes, thank goodness. 오케이. 자, 야, 흰새가 우리가 이겼다. 빨리 검정 찍어. 검정 보내. 저 대놓고 밴드쇼를 해버리네. 검정. What? No! 아니, 결국에는 어이없게 검정이가 이겼습니다. 제가 좀 잘하는 임포스터인가요? 자, 일단은 벤트에 올라와서 잡았는데 본 거 같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민트가 몰리는 상황. 잠깐만, 이게 왜 민트가 몰려?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자, 연두거든요? 연두가 일단은 파란색 썰어 제꼈고, 갈색 시체가 신고됐구나. 이러면은 동선상 민트가 의심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트롤들인데? 민트가 벤트 탔다고 하거든요? 뭔 소리야? 민트 둥절? 잘 가라 민트야. 너무 억울하다. 당신은
조명을 고치러 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야 미쳤다. 개고퀄. 아, 자 일단 흰색이 전기를 고치고 있는 상황, 그때 등장한 노랑 임포스터. 어, 그 뒤에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베이비 하양. 와, 야 근데 이렇게 뭔가 실사 느낌으로다가 그려가지고 해놓으니까 엄청 리얼하네. 하양이 썰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잘 가라 하양아. 당신이 임포스터일 때, 그리고 시체가 임포스터인 것 같아요. 어, 일단은 파란색이 빨강이 또 베이비 빨강 보는 앞에서 그대로 썰어버렸습니다. 예.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순조롭. 내가 뭐 잘못 본 것 같은데? 제대로 본 거 맞아 저거? 어? 뭐야? 시체 어디 갔어? 어? 내가 분명 죽였는데? 어? 잠깐만, 킬쿨도 무한됐고 사보타지. 아! 빨강, 넌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하이. 사실 내가 임포스터요. 사실 이 모든 건 베이비 빨강의 계략이었습니다. 저게 크루원이 아니라 크루원 로봇이었던 거네요. 이리 와, 혼 좀 나자. 나게 좀, 내가 대신 나갈래. 내가, 난 쓰레기야. 나 밖으로 보내줘. 우와. 어몽어스 사운드인데요, 테트리스입니다 사실. 빅 빅. 어, 비트 뭔데? 아, 진짜 테트리스네. 자, 낑겨서 임포스터 클레어. 와, 효과음 사운드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요거를 이제 테트리스 사운드로, 예, 만들었네요. 오케이, 벤트도 타주고요. 아, 그 어몽어스 미션 사운드로 아예 그냥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오케이, 게이트 차오른다. 완벽. 저주받음.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원래 그 크루원들 스캔해가지고 확인하는 기계잖아요? 스캔하는 이제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아무도 없어. 저주받았나? 야 이거 좀 신기하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버그인가? 실제로 막 게임 플레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저렇게 스캔 체크되고 있는 모습, 실제로 보게 된다면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 요런 상황 뭐 또 겪어보신 분 계시다면, 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짤방 사용가도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또 꿀잼 짤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